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웅웅거리는 벌 소리가 대단합니다. 벌들이 지금 채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식물 꽃이 한창입니다. 지난번에 꽃이 안핀 상태에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요. 네, 바로 가시박입니다. 북미연산의 귀화 식물로 박과의 한해살이 식물이고요. 이 잎이 호박잎이나 박잎을 닮았습니다. 가시박이란 이름은 요게 열매인데요. 이 가시 달린 모습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그러나 이 가시가 따갑지는 않습니다.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시박은 병충해가 없고요. 생장이 왕성한 강인한 식물로 1980년대에 수박이나 참외 등 같은 박하식물의 접붙이기 대목용으로 도입한 식물입니다. 그 후에 야생화되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번식이 잘 되고 다른 식물을 덮어서 고사시키기 때문에 생태교란 식물로 지정이 되었고요. 생태교란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해식물입니다. 지금 거리가 좀 있어서 영상으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. 저 강변에 있는 저 식물들이 다 가시박입니다. 그런데 이 가시박을 보면 꽃이 엄청 많고요. 꿀이 풍부한 밀원 식물입니다. 조금 전에 맛을 보니까 이 꽃이 아주 달콤합니다. 꽃이 드문 가을에 중요한 밀원 식물이고요. 꿀의 품질도 좋습니다. 또한 이 가시박 순가잎을 맛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담백합니다. 당연히 나물로 좋습니다. 특히 새순과 잎을 쪄서 호박잎처럼 쌈으로 먹거나 데쳐서 무쳐 먹으면 좋고요. 장아찌나 볶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가시박도 약용하는데 한방에서 소평가라고 합니다. 원산지인 북미의 원주민들도 이 가시박을 약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열매 맛은 쓰고 떫으며 평안 성질이고요. 잎과 수는 단맛이 납니다. 이 가시박에는 플라보노이드,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. 항산화 작용, 항암, 항염 작용이 있고요. 특히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개선해 주는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. 간 건강에도 좋아서 비알코올성 간질환에 좋고요. 다이어트와 구충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요즘 이 꽃을 꽃차로 이용하면 좋고요. 잎줄기를 잘게 잘라 말리고 또이 열매도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20g씩 달여 마십니다. 오늘 생태계란 식물 가시박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